그래서 써보세요. 라운드 중에 흐름을. 좋은 흐름 있을 때도 그 흐름 딱 끊어버리고 나쁜 흐름 쭉 이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됐죠? 제가 주로 그렇게 해요. 좋은 흐름 딱 끊고 나쁜 흐름 이어가고. 그 다음에 깨. 누가 있다. 이프님 거 있네. 여기 써줄까요? 아이디? 아. 골프 9살 이렇게. 이미 다 기록이 남아서 안 돼. 이름 확 얘기해버려야지. 퍼팅 그린 이메일. 착시 방지. 또 있어요. 퍼팅 스트로크. 퍼팅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네. 네.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포스처링이 미스샷이 다 알면서 본인이 답을 다 알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이번 시험 보고 와서 너무 잘했지. 그 티샷 100판 치고 그 티샷 100m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든 팔을 잡아.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개판 치고라는 말이 많이 걸린 거예요 지금. 아 내가 편집할 거 아니에요? 어? 잠깐 누구 하나가 빠졌나? 저는 안 썼어요. 안 올리셨대요. 여기서 질문하신 거 얘기하시게요. 네. 네. 뭐예요? 저는 연습 시간이 부족한데 그 최소한의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연습을 그, 진짜 좋다. 빅클래스 연습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뭐냐 머릿속으로 빅클래스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네, 빅클래스 이제 뒤를 못 봤어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 재밌는 얘기만 봤어요. 그거 별로 재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 거기밖에 못 봤어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지만 확인해봐주세요. 빅클래스는 앞에 한 5분 보다가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었대. 난 소개 처음 들었어. 들었어. 약간 들려? 아니. 좀 있었어. 지금 됐어. 빨간색이 보이면 녹화돼. 네, 녹화 중이긴 해요. 아까 제가 이 의자 3달에 된 것 같아요. 시작을 할까요? 네. 하여튼 뭐 어차피 뭐 지금 계속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인드골프 오픈 클래스 첫 번째 샷인데 막상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게 저번처럼 약간 이렇게 잔잔한 거라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번에는 그냥 대충 해도 별로 아무것도 프리했죠. 네. 오늘 여기 이거 하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뭐 오신 네 분이 얘기하신 내용들 일단 요 위주로 하고 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어느 거부터 할까요? 우리 이프님 처음 오셨으니까 네. 이거를 하게 된 이 질문을 하게 된 무슨 이유나 뭐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으세요? 대부분 그 로헤디로 가면 갈수록 네. 퍼팅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네. 컨디션 좋은 날은 퍼팅 이제 라인 잡고 나서 라인을 했을 때 별로 이게 부담 없이 그냥 본대로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컨디션 안 나 특히 이제 숏폰 난 거 이런 상태에서는 뒤에서 본 거랑 들어가서 온 거랑 이게 위치가 안 돼요. 벌써 치기 전에 마음의 위안이 벌써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그러니까 네. 잘 될 때는 딱 쓰면은 알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될 때는 네. 그럼 나름의 퍼팅이 있는 방법은 현재 있어요. 타수가 한 그때 10년 정도 하셨다 그랬죠? 예. 84, 5 84면 되게 잘 쓰죠. 되게 잘 치지. 1타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거의 보통 본인이 다 놓으시지 않으세요? 캐디 네, 직접 다. 언제부터 직접 놓으셨어요? 워낙에 처음 배울 때부터 직접 하는 걸로 그냥 습관을 들여서 네. 정 어려울 때는 이제
자문을 받아서 예. 보통은 직접 하려고 노력. 그럼 그런 거 퍼팅이 잘 안 익혀진다라고 하는 날은 무슨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히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퍼팅을 할 때 네. 짧은 퍼팅에서 안 들어갈 것 같다 하면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특히 못 넣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거리. 예, 걸린, 그 정도 거리인데 이게 딱 위화감이 왔을 때 그렇다고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막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스트로크에 영향을 주죠? 뭐 그거는 뭐 예, 큰... 그러면 본인이 이프님이 얘기해도 돼요? 이프님이라고? 그 당연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얼만큼 돼요? 저는 뭐 퍼커 그 기준으로 보면 한 클럽에서 한 두 클럽 이내. 와, 한 클럽에 두 클럽이면 한 클럽이 한 1.3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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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1미터 조금 넘는 거 같지죠? 그 두 클럽 정도까지는 네, 높을 수 있어요. 1.5 정도. 두 클럽이면 2미터? 1.5. 33인치라고 보면 보통 이제 35인치라고 보면 곱하기 2.54. 1cm 하면 얼마죠? 대략 2라고 하면 70. 1m인데? 네. 80. 대략 1m. 뭔가 그러니까 1m. 그럼 결국은 이거 곱하기 2m. 네. 2m 정도면. 네. 그럼 그거 내가 뭐 팟캐스트나 얘기 많이 했는데 투어 프로가 확률이 50%로 떨어지는 거리.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거리가 있어요. 투어 프로가. 얼마인가? 1.5 1.5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는 훨씬 더 크게 얘기하는데 그게 2.4m 2.4m 거리가 되면 실제 홀에서 2.4m 거리가 되는 곳부터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3m, 4m에서도 이제 안 들어가면 스트레스만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프님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리즈너블한 거리긴 하죠. 아마 2m 정도 되면 그래도 한 60% 65%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는 안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그래도 뭐 선수들도 보면은 1m 정도 되는 그 요번에 시험 보신 후시자님께서는 가장 짧은 퍼팅 놓친 게 얼마였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는 퍼팅 놓친 게 없어요. 놓친 거 없어요. 퍼팅으로 떨어진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나이 들어서 퍼팅 15번 했으니까. 15개죠. 어떻게 잘하신 거네. 평균 2개가 안 된 거니까. 저는 1m 확률이 반 정도 돼요. 1m가 반. 1m가 아니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차 기분 나빠요. 저도 예전에 스틱프로 시험 볼 때 20cm 놓쳤었거든요. 진짜 대충 친 거죠. 왜냐하면 시험 보면은 한 시대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다 컨셉도 주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흐름하고 또 관련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홀이 여러모로 중요해요. 1번. 가장 중요한 건 1번으로 티샷이 제일 중요하고. 1번의 티샷은 무조건 살아야 돼. 사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렇다고 거리를 너무 짧게 가서는 안 되고 페어웨이는 아니더라도 세컨샷 하는 정도의 문제 없을 정도에 보내는 게 1번 홀의 티샷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세컨샷은 안 올라가도 괜찮고 뭐 크게 이제 어프로치 해서 할 수 있는데 1번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린인데 1번 홀에서 그린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이게 계속 넘어가요. 근데 참 안 좋은 게 그 연습 그린이라고 실제 그린하고 같은 데가 늘 별로 없어요. 그러면 관리가 연습 그린은 빠른데 실제 처음에 느리고 어떤 경우는 또 맞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 감을 잘 기억도 못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홀에 그린이 만약에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 좀 굉장히 혼란스럽죠. 18홀 내내 이제 흐름이 되게 안 좋죠. 계속 거기 신경 쓰여요. 또 짧은 것 같고. 근데 1번으로 짧은 날은 그냥 18홀 내내 짧더라고요. 그걸 길게 적도록 치죠. 대신 이제
그런 걸 딱 너무 강하게 감지했을 때는 그렇게 하죠. 계속 되네요. 길게 짧지 말게 짧지 말게 길게라기보다는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안 돼 그러면 짧지는 않는데 비로소 그렇게 얘기하고 쳐야 그 거리가 딱 맞는 정도. 그러니 그렇게 막 주입식으로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얘기 안 하고 치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퍼팅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안 들어간다. 계속 자기 체면을 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다,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고 안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 친 샷들은 대부분 안 들어가요. 짧은 기준이 2m쯤까지 짧은 퍼트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제 기준으로 짧은 퍼트의 기준은 저한테 심적인 압박감을 주는 것이 남았을 경우 짧은 거. 아, 혹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뭐 3m, 막 4m 안으면 무조건 짧은 건데 제가 거의 뭐 퍼팅은 퍼 안쪽으로 하니까 컨시드를 받지 못할 정도로 친 퍼는 다 의도하지 않게 짧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날들은 1번 홀에 딱 그렇게 시작하는 날들은 18홀 내내 퍼팅으로 고생을 해요. 계속 짧아서.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빠른 그린이 더 좋은 게 빠른 그린은 짧진 않거든요. 긴 거로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짧은 게 훨씬 더 많지 긴 게 더 많지 않아요. 긴 게 더 많은 경우는 초보자예요. 초보자는 이제 감이 없으니까 이제 뻥뻥. 초보자도 가끔 한 100개 넘게 치신 분들이랑 치다 보면 한 진짜 3m 몇 개 안 되는데 저렇게 세게 치나라는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세게 치잖아요. 진짜.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길게도 많이 치는데 잘 치시는 분들 중에는 짧게 치시는 분들, 길게 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박인비나 이런 선수들 보면 진짜 잘 치는 게 딱 다 지나가서 쓰잖아요. 절대 짧아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퍼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그린에 딱 도착한다. 그린에 온 그린 했어요.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뒤로 먼저 돌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그린이 있으면 네. 여기 핀이 있다면 네. 이쪽에서 걸어갔다 지금 네.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서 먼저 가면서 보고 반대로 올라가서 보고 네. 아 공이 만약 여기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내리막을 찾아서 보려고 하고 내리막 어느 부분에 내리막이 낮은 데에서 뒤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시는 게 네. 실제 대부분 맞으세요? 80%를 만든 것 같고요. 네. 급하게 이제 그걸 못하고 루틴이 깨지면 경우에 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내리막이라고 쳤는데 전혀 내리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경사라인 같아요. 경사라인. 오르막 내리막은 어떻게. 오르막 내리막은. 근데 오르막 내리막은 사실 이렇게 걸어보면 네. 대략은 느껴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걸으면 이게 약간 힘든 느낌이 좀 있고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오르막은. 근데 우리 그 제주도에 가면 네, 네. 도깨비도로 가면 시각적으로는 내리막인데 걸으면서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몸이 이제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은 좀 걸어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좌우도 사실은 이렇게 선수 중에 이 몸이 누군가가 이렇게 선 가운데도 왜 안쪽에 이렇게 발을 두고 이쪽이 아픈지 리디아고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하는 선수 중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주 명백하게 딱 이렇게 되면 이게 느껴지는데 거의 비슷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물어보죠. 저 캐디한테 물어보죠. 어쩔 수 없이 너무 혼자 그 시간 너무 많이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캐디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사실 그럴 때 활용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캐디가 놔주신 대로 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 원래 골프 자체가 캐디에게 놔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한국 지금 골프에 약간 잘못된 방식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계속 자기 기관을 안 쓰면 그 기관이 덤해지잖아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자기가 놓는 습관을 두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이제 공이 있는 반대편 쪽에서 먼저 보고 이쪽과 이쪽이 다를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쪽인데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경우 네네. 그럴 경우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본 거를 이쪽 아래쪽을 뜻하는 거야? 반대쪽을 반대쪽이 그러니까 얘가 핀이 있고 제 공이 저쪽에서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고 그러니까 핀의
그 공에 이제 핀 반대편 쪽에서 네. 그러니까 보이는 쪽에서 바라보는 이거 말고 그게 모순인 것이 똑같은 상황에 공이 지금 저쪽에 있고 그쵸 저쪽에서 보면 아주 좋지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재밌는 게 지금 그 제가 항상 아니지만 가끔 골프장 가면 생각나는 그러는데 여기 있는데 공이 여기 있다가 이쪽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이 쳤는데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럼 또 이쪽 가서 본 걸 맞다고 생각하고 치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 모순적인 거죠. 이분이 물리학하신 분이시라. 근데 맞긴 한데 저도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 양쪽에서 볼 때 올라리가 그 반대로 보는 홀이 꼭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홀이 보통 다 이제 오르막이나 내리막일 때예요. 네, 흥질 때는 거의 없고 이제 오르막 아, 그러면 이런 형태 내리막이나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볼 때하고 밑에서 올려다 볼 때하고 예. 보이는 경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사도에 따라서 그 어느 그릇을 민감하게 보느냐가 달라지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그 이제 볼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두 개를 찾는데 볼 있는 위치에서 똑바로 내려가는 선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이 놓여져 있으면은 예. 홀컵을 무시하고 예. 그 볼을 여기서 그냥 굴렸다면 똑바로 내려가는 자리. 아, 근데 그걸 찾기가 되게 어렵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만 보면 이제 보이니까. 제일 쉽잖아요. 그냥 물 흐른다고 생각. 그렇죠. 그냥 물길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공이 여기 있는데 공이 만약에 흐르는 방향이 물길이 아래라고 생각. 이 방향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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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일단 이 방향을 먼저 네. 보고 그 방향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사가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이쪽이 낫다라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이쪽 라인은 이제 슬라이스 라인 그러면 뭐 이렇게 치는 게 전반적으로 네. 지형이 이렇게 됐을 거다 네, 그렇죠. 굉장히 근데 저는 잠깐 잘 딱 알아듣는 게 이게 공이 어디로 가? 이게 이 방향으로 아 그러면 아 그 이 얘기는 이쪽이 높냐 이쪽이 높냐라는 거 그렇죠. 네, 네. 그 이게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건지 이 방향으로 네. 건지는 어쨌든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건지 네. 이 방향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기운 방향 뭐 워스트 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헷갈리는 거는 나이가 거의 미세하게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면은 결국에 그 물이 흐를 때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이냐 그러면 그게 그린의 전체적인 그 방향이니까 사실 그 명시적으로 어느 쪽이 높다라는 게 있을 때는 헷갈리지는 않겠죠. 아주 미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하게 있을 때는 어쨌든 저는 이 주변들을 봐요. 이 주변 중에 어디가 높은 지역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끝선이 어디고 이쪽이 높으면 또 이쪽에서 내려오는 끝선이 어딘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는 좀 약간 공간지상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은 보면은 거의 캐디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18을 거의 쳐도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헷갈릴 때는 이 주변에 어디가 높은 지역이나 어디가 특별하게 낮은 지역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글을 보니까 두 군데가 다른 판단을 주면 네. 낮은 쪽에서 본 걸 믿어라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흐르는 쪽이면 위에서 봤더니 오른쪽으로 휠 것 같고 아. 아래에서 봤더니 반대쪽으로 휠 것 같은 판단이 들었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공부를 했어요. 저 파트를 너무 못해서 그게 라인 올 때 까먹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직은 그렇게 미세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 스트로크 자체가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네. 그 동반자 중에 정말 뭐 프로 챔피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정말 퍼팅이 왕퍼트 퍼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린에 멀리 있어도 결국은 언더파를 쳤는데 네. 근데 이제 식사하면서 수치 다른 것도 못 하지 않고 퍼팅하는 퍼팅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는 그날 자기도 좀 이상했는데 볼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치면 10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 뭘 없어요? 보냐 무슨 커브를 보냐 아니면 뭘 보냐 이렇게 그 친구 얘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요 훅라이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이제 힘이 떨어져서 꺾여서 홀 커브로 끝까지 요 포인트를 먼저 잡고 여기까지 직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칠 건가를 정하고 힘조절만해서 보내면 볼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말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경사라이나 이럴 때는 한 번씩 그걸 어차피 경사라이는 어려우니까 뭐 큰 힌트 정도 받을 이제 큰 원안에만 넣지 않을까 보러 이제 그 장 그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해보면 그래도 그냥 무턱대고 패디가 그냥 본 거대로 예를 들면 우측에 뭐 세컷 보세요 이런 거보다 훨씬 그래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타수로 보면은 한 84, 5타 정도 치시면 그 말을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운 라인이 걸리면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보여요. 근데 칠 때는 자신감이 맞아요. 마음이 그렇게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홀이 여기 있고 네. 홀이 여기 있는데 핀이 여기 있다고 치고 내 공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쪽이 높고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네,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 네, 네. 그게 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쪽을 보고 있으면 홀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이게 칠 때 우리가 퍼팅을 할 때 홀이 보이면 그래도 우리가 뭐 어디다가 뭐 저 쓰레기통에다가 뭐 휴지를 넣을 때는 뭔가 대상이 있으면 나름의 그런 공간 지각 능력으로 인해서 그걸 하는데 저게 없이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감이 확실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불안하죠.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는 정도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내가 퍼팅의 그 홀을 퍼팅할 때 홀을 보고서 이렇게 조준하고 치고서 이렇게 보고 치는 거랑 등을 지고서 저기다 치면 이렇게 가겠지라는 거는 사람이 뭔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퍼팅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라이를 안 보고 그린 스피드를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볼이 꺾이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라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보면은 브레이킹 포인트를 조절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피드를 먼저 조절하면은 브레이킹 포인트 먼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 조절을 좀 쉽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건데 여기가 브레이킹 포인트인 거죠.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영어로 reading the break이라고 얘기하는 게 break을 읽는, 꺾여지는 변곡점인 거죠. 네. 요 지점을 읽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 언더파치셨다는 그 고수분이 하시는 게 그분은 여기를 찾는 거고 오늘 빨리 찾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퍼팅을 할 때 그 홀을 보고서 이렇게 스피드로 해서 많이 치시는 스타일이 있고 태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중에 태우는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태우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느린 그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처벌은 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짧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짧은 거리도 대부분 이렇게 태워서 치는 거예요. 실제 아주 짧지 않는 이상은 조금이라도 그 경사를 보거든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라인이 퍼팅 라인이 길어서 멀어서 예, 한 10m 남은 경우랑 네. 3m, 5m 남은 경우랑 예. 목표 지점이 좀 멀잖아요. 예. 다르니까 스트로크 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 2m 옆에를 이렇게 계산해서 2m 어디에 이렇게 찍고 예. 항상 2m 지점만 보고 속도만 거의 머릿속 외운 걸로 이렇게 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목표를 항상 생각하는 게 보고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2m 지점 통과만 항상 노력하는 게 좋으냐? 예. 거리가 멀더라도 예. 10m 속도로 2m 지점을 통과하게 치자가 좋은 방법인지 예. 10m 지점을 보고 거기에 보내려고 그 일종의 어떠한 하는 게 좋은 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인데 네.
요 2m 지점에 뭔가 이게 네, 라인을 딱 외운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서 속도만 10m 되게끔 치는 게 좋은 훈련법이지.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왜 2m예요? 네? 근데 왜 2m? 아, 그러니까 일정하게 바로 항상 2m짜리 연습을 많이 하니까 지금 딱 이 얘기할 때 생각나는 게 볼링 같아요. 볼링 볼링 보면 에이밍 스팟 있잖아요. 네. 그렇게 치시는 아,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 건지를 아주 확신이 없어서 퍼팅 되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잘 안 돼서 그렇죠. 우답을 하자면 확신이 없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잡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질문에서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다 하는데요. 왜 두 가지를 다 하냐면은 이제 진짜로 콜까지의 거리가 2m라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제 거리에 관계해서 다 태우다가 요즘에는 한 1, 2m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라이를 들고 라이를 들고 그 다음에 홀컵을 향해서 그냥 바로 치거든요. 네. 네. 아주 심하지만 아닌가요? 네, 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로 10m면은 일단은 10m 퍼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볼을 홀컵 중위로 가지다 넣는 게 중요하지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0m라면은 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2m라면은 1, 2m라면은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그 호시원님이 얘기한 게 여기가 목표냐 여기가 목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뭘 하시면 홀을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시나? 아까 얘기한 그거지. 2.3m. 2.4m에서 50%. 어떻게든 2.4 안쪽으로 넣는 게 훨씬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거는 투어 프로의 통계고 사실 아마추어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그렇죠. 한 2m 안쪽. 1.5m. 저는 1.5m. 어떻게든 1.5m. 안에 붙이려고. 1m가 50% 정도 되겠죠. 그럼 방향 조절로 되나 봐요. 난 방향 때문에 저걸 고민하는 아니 1.5m면 홀컵 주위로 4m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퍼팅을 할 때 상당히 그 심적 부담 없이 여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지금 그럼 호두 아빠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거네. 이 지점을 정확히 이 지점을 지나가야 이 지점에서의 이 편차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맞아요. 네. 멀어질수록 편차가 너무 커져요. 이 각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센터로 했지. 이 각도에 따라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폭은 훨씬 더 커지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신 거. 그것도 걱정되고 거리도 좀 다 걱정이. 근데 이런 분들은 아니 그러시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2m를 보지 마시고 퍼팅을 할 때 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서 브레이크 포인트로 치시는 게.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고 차요? 보고 브레이크 포인트 저는 홀크만 보고 브레이크 포인트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호시저님 같은 경우 브레이크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타겟인 거네. 예, 그렇죠. 이쪽 방향까지 보내. 예, 그쪽이 타겟이죠. 우리가 그 티샷이나 세컨샷 할 때도 일부러 어떤 지점을 찍을 순 없지만 이렇게 뭐 거기 낙엽이 있다든지 그런 걸 보는 것처럼 그걸 어떠한 에이밍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건데. 아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고.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전을 할 때 뭐 시속 10km, 20km 보면은 그 목표 지향선이 바로 앞이지만 시속 100km, 200km 달리면 목표 지향선이 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롯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포인트 당연히 이제 조금 더 멀리. 물론 이제 라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조정했어요? 이거는 방향에 대한. 왜요? 얼마 정도 걸리? 10m 걸리나 한 10km 느낌. 아 느낌으로 해요? 아 크기도 하고 느낌도 하고 다 해봐요. 근데 크기는 수학 별로 안 정확해요. 그냥 제가 너무 쪼았나요? 아 네, 그거를 뭔가를 기준을 아직 못 잡았어요. 이렇게 돼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거에 그 기저가 그냥 불안한 상태이신 거죠. 그렇죠. 확신이 아직 없어요. 뭐 아 뭘 평균 퍼팅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수가 한 평균 몇 평균 한 90 중반인데 90 중반 퍼팅이 3 퍼트도 꽤 있습니다. 예, 꽤 있어요. 3 퍼팅이 지난 라운드 때 5홀이 3 퍼트였던 것 같아요. 90 한 95쯤 예, 그럼 퍼팅 수가 몇 개요? 5홀이 한 3 퍼트
난 세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 투퍼시 36개 이하의 위에요. 위죠, 훨씬 위죠. 40개 약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전체 커팅 수 말고 정규 온 한 홀에서만 커팅 수가 100개. 보통 두 개 아니면 세 개. 커팅 수가 제가 그 석회사 항상 B클래스에 통계표가 있는데 50개 칠 때 커팅 수가 이렇게 있는데 많은 것 같죠? 꽤 많아요. 65개인데 퍼팅 수가 35개 정도 돼요. 두 개? 35개 정도 돼요. 95면 35 탈수일 때가 35개 그, 정도. 그 아마추어 골프에 네, 네, 네. 리시오 법칙에 의한 게 한 35개 정도. 이게 네. 제 블로그에 보면 있거든요. 아마추어 골퍼들에 대한 통계를 쭉 조사한 어떤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의 통계라고 해서 스코어별 GIR, 뭐 버디게스, 파게스 뭐 이렇게 쭉 있는 게 저게 40을 넘으면 스코어가 190도 이상.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퍼팅 수에 비하면 스코어가 좋고 스코어가 좋으신 거죠. 스코어에 비하면 퍼팅 수가 많고 줄이셔야 되는 거죠. 퍼팅 많이 네. 조금 약해요. 퍼팅이 많이 약해요. 결국은 이 타수 대비 퍼팅을 좀 줄이면 금방 90초반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섯 개만 줄이면 90초반이죠. 남 얘기하실 때가 아니시잖아요. 저는 90초반 못 가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퍼팅을 잘 못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방향 거리를 고민할 때는 거리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자기가 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그날의 기온, 그린 스피드, 조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거리에 대한 자기 확신이 먼저인 것 같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약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크게 왼쪽 오른쪽을 잘못 읽지 않는 이상 우리가 치는 거에 대해서 이 좌우의 디비에이션, 이 편차는 오히려 크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해보면 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처럼 짧으면 있잖아요. 이 편차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앞으로까지 가서의 편차는 작은데 그 앞에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먼저 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3m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리를 맞췄으면 편차가 그만큼 벌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부를 맞췄어요. 계속.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잠깐만. 우리 호우시저님이 준 팁이 매우 도움이에요. 도움이 되는데 예. 마인드 골프님은 좀 다르다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부분? 아니야. 그 나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고 친다라고 홍시전 말했는데. 예, 다르죠. 왜냐하면 다신 거를 듣고 저는 싶어요. 어느 부분도 보지 않고 제가 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알고 싶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때잖아요. 예, 둘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인드 골프님은 골프장 뚝돌이로서 원체 사주시다 보니까 그릴을 보면 보이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그렇게 뚝돌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나 지금 얼마나 아니 그리고 그래서 1번을 터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 골프님은 그러면 혹시 예. 이거 놓잖아요. 예. 본인이 놓잖아요. 화살표로 예. 예. 이렇게 봤을 땐 똑바른데 위에서 보면 예. 약간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만 보고 쳤다가 제가 약간 굉장히 황당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근데 그 어드레스를 하고 보는 것과 그 뒤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본 것과 뭐 이제 다른 그 어드레스에서 보는 시각과 이건 굉장히 다른 시각이거든요. 어드레스는 내가 깃대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깃대를 옆으로 보고 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볼에 화살표를 보고도 안 치시면 뭘 보고 치세요? 볼에 화살표? 볼에 화살표를 그리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라이너로 뭔가 그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공칠 때 이렇게 드라이버지만 묻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 글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빅클래스에 가서 송영서 프로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특허래요. 줄 긋는 게.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도 공에다가 줄을 그어서 못 나온대요. 화살표 그림 있던데요? 그건 화살표지 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글로 하든지 아니면 약간의 화살표 다른 형태로 하지 그걸 대놓고 줄로 그어서 나오는 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일종의 특허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뭔가 선이 있어서 네. 그 선을 보고 놓고는 하죠. 그리고 위에서 그 선대로 쳐요? 그렇죠. 홀을 예. 의식하고 근데 이럴 땐 있어요.
분명히 나는 선을 봤는데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아, 있어? 네. 어떤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본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두 가지가 있네. 나이를 보는데 저 동일한데 이 나이가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 네. 두 번째 나는 이 선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평행하지 않고 선이 휘어져 있어요. 제가 볼을 똑바로 못 놓고 볼을 약간 눈사진에 넣었을 때 이때는 여지없이 미술 사실 있어요. 그런 건가요? 여기. 네. 이거는 나이였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선이 이렇게 네.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을 완전히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약간 이렇게 맞아요. 그런 이런 얘기라니까요. 네. 그렇죠. 어차피 선 방향은 똑같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미스터시 날 감수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시 볼을 놨어. 근데 저는 초반을 약간 하면 저는 화살표대로 치고 나서 그게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의심은 그냥 제 스트로크를 의심. 아, 저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 사실은 화살표를 놓은 건 진짜 믿으려고 해요. 캐디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 난 너무 진짜 운팅 한 번도 나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요. 캐디가 이상하게 갔다고 막 뭐라 그러고 너 때문이라고. 저도 그래서 직접 놓는 편이에요. 막 그리고 나서는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스트로크가 정말 이상해. 아직까지는 여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는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헷갈리냐면 경사가 있는 지점에 제가 서 있을 때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스탠스가 내가 저쪽에서 봤든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핀이 있으면 핀 홀에 있는 쪽에서 공을 뒤에서 놓으면서 본 거랑 방금 전에 우리 이프님이 얘기하신 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본 거랑 이거는 종합적인 거를 이제 다 검토해서 놓은 이제 최종적인 그 공의 상태거든요. 여기 딱 쓰는 순간 이제 편견이 발생, 혼란이 발생되는 게 내 자리가 일단 뒤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아, 그러면 위치가 그죠? 그러면 이미 이 서 있는 위치 자체를 이미 양쪽에서는 다 본 상태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봤는데 실제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가면 다시 평지화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나는 약간만 왼쪽을 보거나 이렇게 났겠죠. 근데 이제 퍼팅을 하려고 딱 들어서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굉장히 경사급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 이 정도만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약간의 상상을 계속 그런 지형으로 있다고 약간 이걸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저기서 봤을 때 이거는 종합적으로 본 시각인데 여기서 쓸 때는 내가 쓴 요 지역을 전체를 확장을 좀 하려는 약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딱 쓰면 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이미 벌써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불안하잖아. 요만큼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만큼 더 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요렇게 봤다면 여기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나가서 보는 거죠. 봐야 되는데 아이 또 나가서 보면 또 시간 보내고 또 아이 뭐 그럴까봐 여기서 자기가 혼자 틀죠. 아 조정을 해요. 그렇죠. 나이는 이렇게 낮은 상태로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없어 보이니까 또 어쩌면. 왜냐면 또 나와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거는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그런데 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들도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이 시간에 더 다시 한번 놓는 모습을 하고 그 스트로크를 잘해서 컨시드든 들어가는 게 더 시간 세이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친다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치는 걸로 인해서 더 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더 큰 시간을 뺏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두 번에 끝낼 스트로크를 세 번이나 네 번 하면 그게 시간. 왜냐면 거기서 또 다시 이거 할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한 번을 따놓고 잘 쳐서 컨시드 받고 들어가면 더 좋은 건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기에는 그럴 경우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데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안 흔들리는데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좀 그런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라이가 조금 급할 때는 특히 그 내 공이 서 있는 위치의 라이와 실제 나머지 공간의 라이가 좀 약간 달라지는 저는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는 굳이 커버 안 해도 되고 95%
별로 신경 안 써도 잘 들어가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평지 기울기가 있든 뭔가 이렇게 약간의 기준이 많이 흔들려.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골프가 진짜 어려운 운동인 게 다 다르잖아요. 규격이 네. 매번 다. 네, 뭔가 날 믿을 껀덕지근을 만들고 싶어요.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야구는 정확히 규격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다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떠한 룰을 만들거나 어떠한 방법을 익히면 그 방법이 어떤 데를 가더라도 통용이 되는데 골프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잔디 상태도 그렇고 빠르기도 그렇고 이런 꺾여져 있는 데도 그렇고 너무나 다른데 그거를 자신의 어떤 일정한 스트로크로 다 커버하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자신의 감을 키우는 게 제 생각이고 점점점 자기 감을 키워야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그 동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 그린을 잘 읽는 것과 퍼팅 연습을 해서 읽은 대로 치는 거. 퍼팅 얘기만 좀 계속해. 그게 중요하거든요. 골프 50% 맞아요. 그린을 잘 읽는 것과 예. 읽은 대로 수행하는 게 스트로크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비중이 네. 어디가 더 큰가요? 아 그걸 어떻게 저는 후자가 훨씬 큰다고 그렇죠. 계속 기본적으로 똑바로 칠 줄 알아야지. 스트로크는 네. 기본으로 가져야 네. 퍼팅 그린이 있는 게 의미가 있죠. 스트로크라 하면 내가 이렇게 치려고 하던 그 공방향으로 보내고 네. 그 느낌 그 거리를 보내는 원하는 거리와 방향을 그 맞추는 게 내가 보내던 거에서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금 제가 그런 호두 아빠님 쪽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네. 거에 대한 그 오차가 조금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치는 순간 약간 열린다든지 다친다든지 그게 큰다는 거죠. 몸이 흔들리는지 머리가 흔들리는지 그러니까 이 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크기에 대한 부분은 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리고 닫히는 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열리고 닫히는 거는 많은 연습을 통하면 열리고 닫히는 그 이 폭은 훨씬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쳤을 때 시절을 생각하면 백스트로크 때부터 이게 과정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연습을 하면 이 스트로크 방식이 혹시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집중해서 똑바로 치면 거리가 안 맞아요. 거리를 맞추려고 치면 방향이 이게 정상이에요. 예,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집중을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예. 것 같아요. 목표를 예. 고쳐야 되겠는데 예. 예. 왜냐하면 방향이 집중을 하는 순간에 거리를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를 보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 방향이 집착을 하면은 항상 늘 짧죠. 어, 맞아요. 짧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느낌 같은데 결국은 감으로 가야 된다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운전만 보더라도 그냥 감으로 운전을 해요. 이걸 계산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오른쪽 우회전 있는데 차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게 정해져 있는 시츄에이션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끼어들 때도 보면은 뒷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오는지를 이 내 차가 수학적으로 얘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쳐다봤는데 저기 있었고 그 다음 쳐다봤더니 여기 있었고 그러니 내가 들어가도 괜찮구라고 해서 들어가는 감으로 들어가는 거지. 물론 그 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멘트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많이 들었는데 아, 정리를 해봤어요. 마인드 골프님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 마인드 골프님 뭐 죽돌이기 때문에. 아니, 나 그런 측면보다 결론만 얘기하셔. 그거는 결론이야. 이 마치 이런 거예요. 뭘 공식을 외운 다음에 습득하고 잊어라. 근데 잊고 난 상황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한번 습득을 해야 돼. 그렇죠. 그 과정을 그러니까 생략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감을 키워라는 아닌가. 아,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 그 상황이 올 때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연습이 능사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시점이 어느 순간 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 시점을 오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마치 뭐 물리하셨으니까 어느 순간 정석을 풀다가 전날은 그렇게 안 풀리다가 오늘 딱 풀렸어요. 나는 그렇다고 답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왜 어제는 안 풀렸고 오늘은 풀렸고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런 거죠. 원리를 파악해서 연습을 했더니 몸이 안 거지. 그전에 머리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저에게요? 아니면? 그러니까 문제... 처음부터 몸이 그냥 알 수는 없으니 없죠.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서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엔 머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저는 항상 질문이 얘기... 그러면 그거 아니야? 감을 익히기 위한 연습 방법이 죽돌이는 그 그릇을 아 처음부터 알 수도 있어. 죽돌이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을 만큼 많이 치기 때문에 많이 칠 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식이나 연습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체기적 시절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약간 얘기가 약간 장난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그러니까, 다시 하면 아니 일단은 그 이제 저 아까 이제 퍼팅에 대해서 보면은 퍼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게 이렇게 직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돌리면 이렇게 돌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저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는 줄기 두 개거든요. 열려서 맞든지 닫혀서 맞든지. 이걸 원인을 하면은 볼이 맞는 순간에 정확하게 스퀘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스퀘어를 맞아야지 똑바로 가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스퀘어를 맞을 때 똑바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스퀘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회전을 할 때 내 회전이 심하게 돌면은 이걸 완만하게 돌리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임팩트 구간에 있어서 최대한 클럽이 직선에 가깝게 움직이도록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연습법이 제일 좋은 게 집에다가 바닥에 스마트 끊어놓고 퍼팅 빈성이 가시면은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예, 퍼팅 빈성이 가시면은 내가 이 선을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걸 알게 돼요. 바닥에 끊어놓고 예, 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선을 거의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방향의 차이 안 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그런 말 되게 싫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많이 하면 된다. 철학도 없어. 그냥 하는 말. 그렇죠. 뭐 사실 그거를 많이 해서 하는 경우는 퍼포먼스 나중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막 인풋만 해가지고 뭔가 그냥 잘하게 되는 거는 그냥 절대 시간이 많이 돼서 잘하는 거지. 뭐 계속 죽돌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계속 처음부터 골프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도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꼭 연습을 하죠. 뭐 7시를 치면 얼마큼 가고 8시 치면 얼마큼 가고 하는데 그냥 굉장히 빨리 깨달아요. 아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다양한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네. 반대 의견이 있어요. 선 바닥에다 극구 연습하는 걸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요. 팔 모양, 어깨 모양, 퍼터의 지나가는 길 모양을 만들어요. 그 일자로 보내는 스트로크 연습하기가 처음엔 약간 자기가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퍼팅 스트로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100번 토론 분위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 그 만약에 그렇게 사실이 틀어졌다면 분명히 그 선을 이만큼 끊어놓고 했을 거예요. 뭐 저희들이 볼에 맞는 지점은 보통 한 이 정도거든요. 딱 이 정도만 선 끊어놓고 이 앞에만 지나가면 돼요. 볼이 있는 그 위치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쪽의 경사를 아주 잘못 읽거나 너무 크지 않으면 사실은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다는 과정으로 보면 사실 이 임팩트 할 때 열리고 닫히는 거가 아주 크지만 않으면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얘를 어떻게 하는 스퀘어를 정확히 맞출 거냐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공의 스트로크가 자연스럽게 잘 롤링이 되는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구를 치시는 다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구를 칠 때도 정확한 신뢰도나 그런 거 들어가려면 정확한 스트로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단점에다가 딱 찍어서 치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략 저 정도 범위가 뭐 한 포인트 차이가 이렇게 나지는 않잖아요. 일사리 나지 않듯이 사.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스트로크를 해서 공이 정확히 내가 주변을 회전 또는 우리가 지금 퍼팅할 때 약간 올라가면서 맞으면서 공이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딱 진짜 바닥에 쫙 깔려서 가는 그런 스트로크를
연습을 잘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은 이 디비에이션을 훨씬 더, 왜냐하면 이 스트로크를 정확히 싹 보내려면은 이게 스퀘어를 맞을수록 그 스트로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리거나 이렇게 닫히는 그런 과정보다는 정확히 잘 정방향으로 잘 밀었을 때 그런 스트로크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뭐 내가 보내려는 방향에 뭐 한 10도씩 막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주 롱퍼팅일 때 문제가 되겠지만 아주 롱퍼팅일 때는 선수도 스리퍼 타거든요. 뭐 15m에서 저는 1m짜리가 안 들어가는 게 골 옆으로 지나가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m가 안 들어가는 거는 스트로크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심적인 상태가 더 큰 것 같아요. 거꾸로 그 1.5m가 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그냥 차라리 네,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 들어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아닌데 좀 부끄러운. 아니, 부끄러운 건 없어요. 왜냐면 김연경도 30cm 못 넣어가지고 메이저 대회를 놓쳤어요. 그걸로 물론 트라우마가 지금 생겨서 트라우마는 없는데 아, 좀 지니까 걔 때문에 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원인이 나왔어. 아니 그러면 짧은 거리는 1m 퍼팅을 못 넣을 때 그걸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본인만의 연습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연습 안 해요. 본인만 해요. 이걸로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건 골프가 문제가 아니고요. 넘어갈게. 누구한테 지는 게 이 지금 심리 상태에 근육에 긴장감을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골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거 같아요. 그 누군가의 내기에서 그 스트로크를 못 넣는 게 지금 호두 아빠님의 근본적인. 예, 나는 1.5가 편안한 거리가 아니라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마인드 골프 원래 하면 1m에서 1.5 이게 우리는 1에서 1.5m 컨실도 많이 줘요. 어차피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골프를 너무 막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네, 네. 1에서 1.5m 정도 줄 수 있어요. 네, 중간에 좀 근데 뭐 내가 뭐 시리어스하게 치겠다고는 안 받고 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칠 때는 그런 게 스트레스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인드 골프 원래에서 나와서 맞아요. 치는 느낌하고 그 부류들하고 친 느낌하고의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연습을 사실은 마인드 골프에 와서 그거를 컨실도 안 받고 넣으려고 연습을 좀 해요. 네. 좀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심리적인 기제가 지고 싶지 않은 거고 자존심이 발동하는 거죠. 내가 이걸 못 넣으면 쪽팔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쪽팔리진 않는데 기분이 나쁜 마음 상해. 아니 다른 부분은 굉장히 크게 안 밀리는데 네. 드라이버도 안 밀리고 그 같은 팀에 비해서 뭐 아이언샷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점수만 좀 나빠요. 그러니까 내기를 하면 좀 지인. 제가 석교 상사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주인공이 골프를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주인공인 골프를 쳐야 되는데 저 사람 주인공인 골프에 나는 계속 조연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내 골프를 쳐야 되는데 저 사람과의 골프에 나는 저 사람이 주인공에 자꾸 나는 조연으로 늘 때도 있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 골프 원래 와서는 주인공인 골프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주인공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내 게임에서 제일 그래도 문제가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약간 포커싱하고 그래서 퍼팅 부분을 약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건데 마인드만 바꾸면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을 좀 더 바꿔서 네. 1에서 1.5m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투팟으로 끝내고 싶으시잖아요. 그건 항상 투팟으로 끝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떤 컷이든 거리가 얼마든 투퍼스로 끝내고 싶은데 만약 10m가 남았는데 네. 그거를 투퍼스에 끝내고 싶으면 네. 1에서 1.5m에 쓰면 그게 3퍼스이 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번으로는 거리감을 더 연습을 하셔서 1m 이내로 붙일 수 있도록 하면 그렇죠. 마음이 더 편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퍼팅 개수를 줄이는 그 제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컷을 할 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는데, 물론 브레이크 포인트를 따라서 볼이 이제 볼급에 들어가면 좋지만,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볼이 올바른 퍼팅을 날리도록 첫 번째 퍼팅을 갖다 놔요. 그래서 두 번째 퍼팅은 라이를 들고 그냥 오른쪽으로 바로 똑바로 칠 수 있게. 아, 그러면 조금 편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티샷을 할 때 티샷하기 제일 좋은 자리는 이제 세컨 치기가 제일 좋은 자리로 티샷을 보내듯이, 첫 번째 퍼팅을 보내는 것도 이제 이게 한 번에 못 넣는 거리라는 제실력으로, 그러면은 그걸 바로 인정하고 그냥 최단 오르막 퍼팅을 칠 수 있는 자리 그쪽으로 볼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그 호우 시절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두 분 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신 것 같은데, 홀에 들어가는 내가 좀 힘들어하는 게 1이냐 1.5m냐,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약간 접근 관점을 약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포커스해서 나는 1에서 1.5m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거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 형태의 연습 방법이 이거를 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최근에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어프로치로 잘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어프로치로 퍼팅은 잘 안 붙어서. 그래서 여러 개로 좀 리커버리가 되는데, 저 약점을 내부로 두고 싶지 않아서 오늘 한번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든 다 약점은 있어요. 네. 저 제가 치는 거라고 저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한 110개 정도 치시는 분이 호두 아빠님이 치시는 거 보면요, 이것도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플레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라운드의 썸에 따라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라운드가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누구랑 치느냐에 따라서 뭐 이 완급 이 정도는 다른 것 같아요. 누구랑 칠 때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칠 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누구랑 칠 때는 좀 덜 스트레스고, 누구랑 칠 때 아무것도 안. 그 말은 뭐냐면 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랑 같이 치느냐가 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만약 문제라는 단어 쓰고 싶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 동반자의 디펜던트 하다라는 거고, 동반자의 디펜던트 하다라는 게 내가 주인공의 골프를 못 친다는 거예요. 어떤 동반자일 땐 나는 주인공이한테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느 누구랑 쳐도 제가 주인공인 골프를 계속 치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타수 많이 치는 사람하고 치면 막 흔들리지 않냐, 그 사람 너무 많이 치는데 흐름 깨지지 않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지금 얘기한 그거 같아요. 저는 누구랑 치냐는 저는 제 골프를 치거든요. 물론 타수 많이 치는 사람이면 카운트도 많이 해야 되고 가서 공도 찾아줘야 되고 때로는 클럽도 갖다 줘야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 골프, 그래도 이 골프는 내가 오늘은 이 골프는 내가 주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나의 조연인 거죠. 예, 한번 저기 생각해볼게요. 사실 내일도 치고 모레도 치고 그 썸하고 예. 한번 다음번은 포클레스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퍼팅이 제가 이번에 그 지난 일요일에 가서 시험 쳤을 때 제 상태가 똑같아요. 티샷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티샷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 최근에는 그 특히 이제 아이언이 무섭겠죠. 아이언이 좀 심하게 이제 심한 후계 가까운 드로우가 나서 이제 아이언 교정을 받았는데, 아이언은 별로 교정이 안 되고 드라이버가 교정이 되어서 드라이버가 잘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파워볼 중에서 티샷의 미스가 8번이 났어요. 8번이 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팔을 4개를 잡고, 그게 이제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일본어 티샷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버를 잡았는데 드라이버 미스가 났다면, 이번엔 4번 유트를 잡았지만 났다면은 보통 라운드에 따라면은 이제 드라이버 바로 커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나 5번이나 아이언이나 잡고 티샷을 했을 텐데,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죽기 살기로 8번으로까지 그 클럽을 고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리스닝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이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이제 클럽만 다를 뿐이지 그날의 제 상태와 똑같아요. 심리적인 상태와 똑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골프와 관련된 무슨 시험을 치는 날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날이나 친구들하고 라운드를 했다면은 제가 그렇게 약간 이성을 상실한 그런 상태였을까라는 거 싶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일반 아마추어 골프랑 프로 골프와 굉장히 다른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프는 퍼시드도 있고 좀 다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좀 시리어스하게 치신 분들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일반 아마추어들한테는 이제 저런 상태를 만들고 또 선수한테들도 많은 갤러리와 방송 카메라와 또 상금과 때로는 시드를 뭐 잃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뭐 30cm 퍼팅 붙이기 선수가 그 퍼팅을 우리보다 연습을 적게 했어요. 그게 뭐 대단히 어려웠던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저런 또 시험을 보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거랑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라운드 중 흐름이라는 게 방금 전처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다음으로 연결돼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보기를 하는데 2원, 3퍼 그리고 3원, 2퍼시트 4원, 1퍼시트 한번 물론 4원, 1퍼시트 이게 다 심리적인 상태가 달라요.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저 위에까요 이거죠? 네 이게 제일 안 좋은 버디 찬스에서 어쨌든 이게 제일 좋은 같은 보기를 한 결과 값으로 봤을 때 저는 드라이버 잘못쳐서 저런 경우 있었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를 뭐 누구나 다 부지기수를 다 경험하는 거죠. 포기했었는데 살아나는 느낌. 이런 네. 경우에 가장 극단적인 게 뭔지 아세요? 티샷 오비 났을 때. 오비 났을 때. 그렇지. 뭐 오비티 원래 규정은 없지만 우리 오비티 가서 말했잖아. 오비티에서 쳤는데 잘 붙었어. 오케이. 또는 안 붙었어. 롱퍼시 들어갔어. 아주 버디 한 거가 더 기. 왜냐면 이미 내가 오비라는 순간 난 최소한 더블이라고 생각하고 오비트까지 걸어갈 거거든요. 심지어 더블이 뭐예요? 더블만 해도 잘한 거지. 캐디들은 뭐 이렇게 해서 오비파라고. 근데 대부분 이제 트리플, 만약에 심리적인 상태 아니면 트리플, 쿼드러플은 쉽게 나와요. 오비 한번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오비를 하고 오비트에서 쳤는데 원에서 원퍼스 넣었어. 이건 진짜 버디보다는 좀 값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왜냐면 투어를 한 순간 그린 가면서 난 당연히 파죠. 기본이 파요. 버디도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걸어갔는데 첫 번째 퍼시 1.5m 나왔어. 그 다음에 맞아요. 친구들 동반자가 아 이거 못 넣으면 바보 같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못 넣으면 뭐 돈을 잃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에 딱 넣는데 쳤는데 안 들었어. 보기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괴롭죠. 저는 오히려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보기 플레이인데 예전에는 투원 스리퍼스를 되게 선호했어요. 투원 스리퍼? 예, 투원 스리퍼스를 선호할 때는 제가 어프로치를 잘 못할 때 선호한다라는 예. 거는 지하에 좋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아무 뭐 이제 저 핀에서 아무리 멀더라도 어떻게든 커트를 잡을 수 있는 예. 것을 선호했다.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쓰리퍼스 당연히 세 번째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쓰리온 하면은 쓰리온 했는데 이제 멀버는 또 쓰리퍼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프로치가 되고 이제 충분히 연습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연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세컨샷을 칠 때 홈그린을 안 시켜도 되니까 예, 뭐 이제 쓰리온 투퍼스 노릴 수도 있고 잘하면 쓰리온 원퍼스 노릴 수도 있고. 사실 이 아이러니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린이 있고 어프로치 샷 있고 그 다음 티샷 있고 있으면 이게 그냥 쭉 연습하는 거예요. 퍼팅이 잘 되잖아요. 어프로치를 대충 해도 투퍼스 할 수 있어요. 그 어프로치가 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 샷 그린을 향한 어프로치 샷이 되게 편해져요.
왜냐면 난 그린 웬만한 데만 가도 쭈퍼트 할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치기 때문에 이 샷이 또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글은 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퍼팅이 안 좋으면 얘는 꼭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투퍼인 거리, 자기가 자신 있는 게 한 7m 안에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요즘 심리 상태 약간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힘들어져. 이게 다 흐름인데, 저는 약간의 흐름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저는 이제 주로 다 레귤러홀에서 투퍼스 목표로 치긴 하는데,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홀 플레이. 두 번홀이랑 18번홀. 여기서 예, 그런 상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9번홀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투어 스리퍼 타고 다음홀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음홀이 밀려 있잖아요. 굉장히 그 다음홀이 파3예요. 아무튼 한 2팀 정도가 밀려서 막 웨이브 주고 있고. 근데 나는 투어 스리퍼 타고 갔어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만약에 4홀 원퍼 타고 하면 기분이 되게 느긋해요. 굉장히 즐겨요. 그냥 그 기다리는 시간. 특히 이제 이 9번을 끝나고 그릇집 갈 때 이거를 쫙 잘하고 딱 가면 그릇집에서 막걸리 먹고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데, 이런 데서 뭐 소위 그냥 양파 하고 어처구니 없는 뭐 투어 뽀뽀 이렇게 해서 더블하고 그러면요 먹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즐기지 못해요. 18월 때 못하면 집에 가면서 안 좋고요. 어. 샤워하면서 안 좋고요. 밥 먹을 때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코어 측면에서 안 좋지만 같이 이렇게 즐기고 내가 어떤 상황에, 왜냐면 이런 데 자꾸 빠지게 되면 이런 상황, 안 좋은 상황에 빠지면 같이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를 못 즐기게 되죠. 자꾸 자기 골프 생각만 하게 돼서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딴 사람 얘기도 잘 안 들려요. 약점이 많으시네. 네? 그래서 잘 치시는구나. 오늘 저를 싸게 오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 아까 다시 말씀 중에 첫 번째 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사실 굉장히 뭐 이렇게 상식적인 말이죠. 저는 맞아도 맞아요. 최근 라운딩 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소중하게 첫 홀을 시작을 안 했거나 뭐 일단 몸도 안 풀렸다는 뭐 그런 익스큐즈가 있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또 해보면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듣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특히나 더 그런 게 1번 홀에서 만약에 보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압박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치는 타수가 70대 치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흐름상. 그런데 페어인 아니더라도 세컨샷으로 GIR이나 뭐 팝5면 뭐 서드샷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팔을 하거나 뭐 그리에 못 올리더라도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무슨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 확 죽어버리면 오비나 해저드가 되면 그처럼 좀 멀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받아도 기분이 안 좋고, 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18개 홀이 이제 해야 되는데, 차라리 뭐 17번 홀에 뭐 죽건 라운드 중에 죽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흐름 중에 한번 내가 나도 실수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번으로 딱 그러면 나머지 17번으로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제 페이스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1번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보기 정도에, 만약에 그래서 더블로 시작하는 라운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저도 거의 최근 못 본 것 같아요. 라운드 중에 관리 중에 저는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예를 들면 롱홀에서 티샷 가도 잘 같이 가서 네 명이 세컨샷을 웨이팅하는데 한 3-4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앞에 빌려서. 아, 뭐 앞에 뭐 그린에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투어를 해보려고 하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 한 3-4분이 너무 힘들어. 한 번을 다 깨는 것 같아요. 근데 동반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 이건 뭐 맞으면 안 맞는데 맞으면 실제로. 그 예를 들면 3분의 시간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깨지더라고요. 그럼 무슨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내서 더 깨지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자기가 내 네. 자각이 되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제 하나의 스케줄을 면제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그 얘기 좀 있다가도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익스큐즈란 단어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익스큐즈가 사실 본인한테 익스큐즈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버튼은 아 내 오늘 차티 타임이 뭐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뭐 내가 늦잠을 잤으니까 어제 뭐 술을 먹었으니까 라고 익스큐즈는 자기 자신 내뱉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납득이 안 가.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라고 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루프라기보다는 나는 어제 술을 많이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번에 하루 시작한다라는 저는 약간 그렇게 제 자신에게 계속 왜냐하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 골프를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익스큐즈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고 하죠. 그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앞팀이 잘 안 빠질 때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부킹을 많이 해서 그럴 때가 있고 앞팀이 참으로 또 참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의 앞팀은 막 다 빠져 있는데 이 팀만 또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도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앞팀이 계속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면 호두 앞발이 저는 아직은 그런 게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럼 그나마 그건 다행이에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프님은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가 이동을 많이 잘라놓더라고요. 그냥 쭉 가다가 3석으로 서서 기다리면 뭐 같이 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다. 더 꿀꿀떡.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 팁은 뭐였냐면 그 상사부가 가만 서서 있지 말고 예. 아이언 짧은 걸로 연습 연습을 하라고요. 그냥 세게 절대 세게 두르지 말고 둘 셋. 근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티샷을 해야 되는데 앞팀이 계속 있어가지고 내가 안 와서 맨 처음 팁박스 올라갔는데 앞팀이 계속 안 와요. 막 가는 거 갔다가 다시 뒤로 와. 네. 막 공 찾고 막 그러면 연습생을 뒤에 많이 해야 돼. 차라리 예 잘 안 맞더라고요 그때는. 그 저도 그래요. 연습생을 막 계속 왜냐면 안 빠지니까 특별히 올라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계속 연습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면은 안 맞더라고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내 루틴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의 루틴은 내가 7차례 가서 뭐 표정 봤어. 몸을 꽂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연습스윙을 하든 안 하든 하고 어느 정도 웨그를 하고 그 다음 딱 치는 건데 이건 이제 아웃 오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습스윙 하다가 이상한 샷을 할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가급적이면 좀 이제 다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차라리 그냥 완전히 빠져 있다가 그냥 처음부터 이제 클럽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하려고 특히 이제 파5에서 어정쩡한 거리에 나가서 세컨을 할 때 사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세컨을 할 수 없는 거리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날아갈까 봐 기다려요. 그리고 캐디도 치지 말라 그래요. 맞아요. 혹시 오늘 날아가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샷 때문에 탑핑이나 이게 어쩌고 저렇게 짧은 샷을 쉽게 하는 게 맞죠. 맞아요. 잘 쳐야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면 앞팀은 나갔고 뒷팀은 내 때문에 못 쳐. 그 상황에 그 상황에 내가 치는 심리적인 상황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거든요. 내가 기다렸으니까 그래도 울리거나 그 정도까지는 보내야지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골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샷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보여지는 골프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쳐야 될 텐데 그거랑 비슷한 시간 중에 하나가 파3에서 웨이브 줄 그렇죠. 그때 잘 치는 사람들은 자기 골프 치는 사람들은 잘 쳐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갤러리 아 누가 보고 있으니까 뭐 남자면 여자 여성 골퍼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아는 팀이 앞에 있어.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기가 아 어떤 클럽으로 어디 쳐야지 이런 골프에 딱 집중된 생각을 할 경우에 대체로 잘 쳐지는 것 같고요. 누군가 보니까 내가 붙여서 뭐 거친 모습 이러다가 이제 미스샷들이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고수일수록 전자인 상태를 치는 경우는 왜냐면 고수는 그 영화 그 뭐였죠? 그거 그 해리 바든 나오고 이렇게 그래픽이 이렇게 쫙 당겨서 오는 그 영화 뭐였죠? 그 유명한 영화 메가폰스의 전설 말고 프란시스 위맨 나오고 아 지상 최고의 아, 게임. 지상 최고의 게임 지상 최고의 게임 영화를 딱 보면 거기 딱 그 장 그걸 묘사해놨거든요. 딱 어드레스 하고 영화적인 효과로 딱 어드레스 하고 딱 치려고 해서 집중 딱 하는 순간 모든 주변은 다 그레이 처리처럼 약간 희미하게 처리되고 딱 홈까지가 선명하게 딱 아 그 골프 영화예요? 네. 아 그 영화를 몰랐는데 두 개의 유명한 골프 영화 있잖아요. 또 그레이 지상 최고 게임하고 배가문스의 전설 재밌어요. 에버플레이드인가요? 네.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한국말은 지상 최고입니다. 이게 프란시스 위맷하고 해리바든, 해리바든이 영국의 대표 선수이고 프란시스 위맷은 미국의 캐디로 일하다가 이렇게 미국 대표를 하는 실제 있었던 다 아시잖아요. 네. 골프는 안 치시는구나. 되게 유명한 그 거기에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딱 집중하는 순간 주변이 쫙 그냥 다 배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 가끔 칠 때 이렇게 원근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프장에 티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딱 보면 공을 칠 때 실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근법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갤러리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봐. 아 저쪽 있으시는데 그러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 근데 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굴만 얼굴 능냐? 우리 쉐이크도 치잖아요. 우리 쉐이크도 치는데 이 각이 쉐이크가 뭐야? 잘 쳐도 그가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각에 도연이 있어요. 나 맞추라는 게. 근데 그런 사진 많았어요? 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부담되면 선수들은 약간 양해를 구하죠. 조금만 더 벌려달라고. 근데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치면서 이 갤러리를 맞춘 사람은 저 아직 기사에 본 적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선수들은 대부분 치거든요. 근데 절대 이걸 맞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직접적으로 맞은 사람은.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한 이 영화에 나왔던 그 기법이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선수는 이걸 딱 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 배경.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 못 칠 거예요. 왜냐면 딱 치는 순간 쉐이크라서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스윙이 잡기 되겠어요. 그럼요. 공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집중.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 번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거나 진짜 큰 부상을 당하면 이 사람이 선수 생명은 끝난 거예요. 트라우마 받겠지. 그 출장이지. 그만큼 이제 골프를 잘 치거나 이제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딱 하는 샷 있는 순간 나머지는 다 배경이지. 그거를 영화 이 영화에 지상 최고의 게임의 그 영화 딱 기법을 보여줘.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번에 시험 실패는 사실 실패했는데 보통 이제 밀리면은 제가 티샷 미스 할 때가 티 꽂고 나서 이제 공 올려놓고 한참 기다리면 보통 다 미스하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패턴을 이제 예 그럴 때는 그냥 골은 그 티하고 다시 뽑는 거. 처음부터 밑에를 네. 다시 잡다가 그 다음에 이제 캐디가 이제 티샷 하세요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뽑고 다시. 굉장히 좋은 습관 같아요. 저게 자신만의 루틴을. 그냥 선수들이 보면 하는 루틴 진짜 저렇게 하거든요. 그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타이거 우즈가 2000년에 했던 이제 대회에서의 한 장면을 뽑아오고. 2009년에 했던 장면을 이렇게 딱 뽑아와서 화면에 딱 띄어서 프리샷을 치는 거였는데요. 똑같아. 그 시간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똑같아. 그 정도로. 근데 그 이번에 이보미도 그렇고 선수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요.
샷에 대한 프리샷 루틴도 있는데 집에서 나가는 것부터 다 그걸 다 프리샷 루틴이라고 하더라고. 아침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대회를 뭐 몇 시에 하면 골프장에는 뭐 몇 시 전에 도착을 하고 몇 시 전에 도착해서 뭐 몇 번 하고 뭐 하고 그게 이 시작하는 시점 어떤 티타임을 기준으로 이 과거에 대한 절대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이 기상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잇지로 야구 선수 잇지로도 똑같아 이 루틴이 똑같아 잇지로는 경기장 스테디움을 5시간 전에 기사를 무조건 5시간 전에 도착해 너무 약점을 많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느 약점 오늘 정도에 예를 들어서 아니 예. 이거? 프로들이 5시간 전부터 이런 프리샷 루틴으로 아. 만드는 습관은 너무 본인에게 별로 안 좋지 않냐 아, 네. 그치. 중간에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 다 탈 테고 그럴 수 있죠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잘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배울 필요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금이니까 돈 벌려면 저 정도는 해줘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이 다 고생스러운 과정들 이거는 20년 동안, 이치로는 30년 동안 했대요. 이치로는 골프에 얘기하는 야외에 얘기하는 어젠가 내가 읽었던 기사라서 그래요. 이치로는 1년에 딱 이틀 빼고 똑같은 루틴으로 연습을 터프하게 했대요. 1년 363일. 근데 지금은 좀 게을러져서 362일 연습한대요. 하루 빠졌다. 근데 그렇게 이제 조명이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나 이런 경험은 비참할수록 더 멋있어. 아니 뭔가 포장이 됐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됐어. 저번에 그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그 누구죠? 그 뺑뺑이 혼자 이렇게 일단 프로. 허인회. 허인회 프로 기사들에도 제가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그 선수가 그날 그렇게 해서 25바 쳤으면. 딱 비난하는 기사 썼을 거예요. 또 저랬어 이러면서. 저 친구 또 저렇게 팍스러운 행동해서 막 이랬을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게 잘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도 컷오프 매번 하는 선수도 그렇게 루틴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은 안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잘 된 사람들의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기사거리든 시사할 부분.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하라는 거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루틴이 길면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징크스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한다라는 거에 관점보다는 그만큼 프로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측면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활이라고 그냥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근데 한국 와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뭐냐면 뭐 얘기해야 되냐면 골프장은 좀 일찍 가고 싶거든요. 골프장은 진짜 일찍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일찍 간다라는 거는 그 골프장 상태에 나를 동화시키고 싶거든요. 빨리 내가 골프장에 이방인처럼 있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이곳에 왔는데 생소한 그런 느낌 저는 싫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장에 새로운 골프장 특히 처음 가는 골프장 가면 락카룸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시스템이 좀 낯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심한 사람들일수록 가급적이 빨리 골프장에 가서 거기에 내가 일부인 것처럼 있어야지 내가 이방인 것처럼 있으면 일본 티샷부터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이제 무지다 보니까 혼자 골프장을 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혼자 내 차를 타고 가는 형태로 보통 문화가 되면 나 혼자 2시간 전에 가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 카풀을 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제일 늦은 사람 쪽에 시간은 맞춰져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가는 게 자신만의 주인공인 골프를 하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어요. 자꾸 그걸 탓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골프장에 좀 일찍 가는 게 마음이 편해서 니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혹시 그거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둘이 가고 아니 나 혼자 가고 거기서 그냥 더 즐겁게 지내는 거 왜냐하면 계속 그걸 핑계로 대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상황이면 제일 좋은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이 샷에 영향을 주는 운동이냐. 자기가 주인공이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꾸 남의 뭘 맞춰주기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스코어를 나고 스트레스를 나고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인 골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코어 카드 직접 적으라고 하는 것도 자꾸 남의 스코어 카드에 내 게 들어있는 것보다는 내 스코어 카드에 내 것만 적으면 온전히 내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주장을 하죠. 아니, 갑자기 마인드 골프님이 아이디도 그렇고 굉장히 마인드 골프 자체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성격은 그닥 맞아요. 여태 우리 성격 성격은 왜요? 뭐냐면 아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매우 강한 것 같아서 맞아 이기적인. 그게 참 이렇게 미스매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마인드 골프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서 이기적이라는 게 네거티브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좀 포지티브하게 더 말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어가 네거티브예요. 이기적 안 좋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지. 맞아요. 근데 매우 긍정적으로 개인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적. 근데 왜냐하면 이기적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기적이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최소한. 최소한 피해만 안 주면 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한테 배려하면서 내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내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공도 찾아주고 같이 뭐 클럽도 아니면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같이 또 위로도 해주기도 하는데 위로는 사실 골프에서 위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나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난번 영샷 때 했어요. 영샷 때 몇 얘기했죠. 그냥 그 사람이 힘들 때는 그냥 눕두는 거예요. 뭐 아야 괜찮아 뭐야 다음 샷 잘 치면 되지. 아니 안 되잖아. 아니 내 내기할 때도 계속 위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시련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될 때 그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는 방법은 계속 어설프게 위로해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게임에서 이제 전략적인 거고 일반적인 그냥 좋은 그 느낌에서 이렇게 쓸 때는 자기 샷에는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렇다고 너무 이제 뭐 난 쳐야 되니까 다들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나 치는데 자꾸 걸적거리면 이런 거는 좀 피해를 주는 거고 왜냐면 그 사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 플레이 영향을 주니까 근데 자기가 칠 때는 자기 골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샷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잖아 근데 또 거꾸로 또 배려하려면 자기 자신도 잘 쳐야 배려가 되죠 내 공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공 찾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골프하는 동반자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뭐 컨셉들을 잘 준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가 어려운 거는 같이 치는 이 썸, 나를 제외한 뭐 두 명이나 세 명의 스타일의 골프를 빨리 파악해서 이거를 조율을 잘, 내가 꼭 리드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 잘할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그걸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골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븐 치고 막 언더 치고 치지만 같이 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개나 100개 이렇게 치지만 그 사람 있으면 되게 좀 재밌고 그 사람 있을 땐 되게 좀 즐겁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직에서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되게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데 이 사람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항상 망하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 미국처럼 이렇게 해외처럼 혼자 플레이할 수 있는 골프가 아닌 이상 최소한 두 명, 세 명, 네 명이 같이 쳐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 잘 파악하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파악되느라고 내 골프 리그를 만든다. 내 골프는 지키면서 내가 주인공의 골프를 하면서 배려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유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좀 잘해야 여유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가 되게 대답 얘기해주기 힘든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누구랑 쳐도 그것들이 대부분 조율이 잘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단계가 왔으니까 사람들의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익혀지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돼?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계속 이런 골프를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 딱 그 지점이 온다라는 걸 확신 있게 얘기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어떤 지점을 딱 어느 순간 딱 뭔가 될 때. 아, 가셔야 돼요? 네. 네, 한 명이 좀 조용히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녹화되고 있어요. 네. 말들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뭐 흐름에 대한 얘기도 좀 한 것 같고, 퍼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 미스샷 이후 리커버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포지션을 진행하시죠. 아, 이번에 시험 볼 때? 네, 완전히 시험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나 보다. 네, 미스샷 이후 리커버를 이번에 막 마스터를 해서 잘 되셨네요. 네?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은 떨어졌는데 시험에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네, 많은 걸 느꼈고 하루하루 지나서 이제 복시하는 거지. 네, 복기를 하는데 복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 평소에 제가 라운드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느꼈죠. 네. 저는 요 지점이 적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인정? 예, 그렇죠. 이거 같아요. 저 질문이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스샷 이후 어떻게 하면 잘 리커버리 하느냐 이거가 질문이에요? 아니면? 아, 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꼭 해야만 한다? 혹은 아, 리커버리 해야만 한다? 혹은 예, 저기 주제에 내용이 이렇게 읽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한번 하늘에서 이런 드라이버를 티샷에 호기는 내면은 그 안 좋은 영향이 두세 홀을 연속으로 양판을 뭐 이런 그랬어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 미끄러진 게 뭐 하늘에서 아무튼 이제 그 홀을 양판을 하더라도 그 다음 홀 시작할 때는 이제 끝내는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느낀 거냐면은 첫 홀을 미스샷을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리커버리 하는 그 재단의 방법은 티샷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홀을 목표 파했는데 티샷을 뭐 잘 붙여가지고 파풀 쳐가지고 50m나 100m로 갔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발을 내면서 어떻게든 그 세컨을 가지고 온을 시켜가지고 그 투홈을 시켜서 투포스로 팔을 잡으려고 했을 텐데 그 이때는 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홀 상태나 그 다음에 그린 상태 이런 거 전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목표가 왔었는데 이번에 칠 때 보면은 그 볼이 놓인 자리를 보고 아 여기에서 내가 팔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보기로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파3를 시작할 건지 파4의 새로운 홀을 시작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미스샷이라는 말 그대로 미스 뭔가 잘못한 샷인 결과가 안 좋은 샷인 거잖아요. 잘못한 샷에 대해서 이거 이 결과를 이제 인정할 건지 아니면 어떤 익스큐즈를 할 건지 핑계나 어떤 뭔가 될 건지에 따라서 이 다음의 과정이 약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 자체에 대해서 내가 미스샷을 한 게 내가 주인공인 걸 불쌍해.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배우셨나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면 아까 얘기한 거에 되게 연장선을 보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 플레이는 근데 이스큐즈를 한다는 거는 내 플레이에 누군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다시 조연이 되는 거죠. 아 저놈 때문에 그러면 저놈이 주인공이 되고 다시 내가 조연이 되는 거예요. 내 골프가 아닌 거죠. 저 사람 골프 때문에 내 골프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결과에 대해서 인정. 왜냐하면 칠 때 누가 밀지 않았잖아요. 누가 칠 때 떠들지 않았잖아요. 물론 뭐 선수 같은 경우는 누가 카메라를 찍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치는 동안에도 어떤 방해도 잘 안 받거든요. 그거 잘못한 건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게 이제 나무 숲으로 들어갔으면 나는 내가 잘못 친 거니까 레이업을 해야지 잘못한 거니까 한타를 먹어야지
근데 골프는 좀 괜찮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서 원퍼스라 했을 기회가 있는 경우가 꽤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회가 있죠. 아마추어일수록 좀 기회가 좀 적어지는 거, 프로일수록 그런 기회는 실력이 따르니까. 아니 아마추어도 많아요. 보기가 기본이라 생각하면. 그렇죠. 자신만의 파가 네. 좀 약간 달라지면 좀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 참 그게 어려운 복귀하면서 반성하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그 제일 기억나는 이런 그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그때 팟5에서 드라이버를 잘 보내고 세컨샷이 한 210m 정도 나온 거예요. 그때 그린 주변에 보니까 너무 좋아 평화로워. 이건 매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에 플레이가 조금 시간 걸리니까 기다렸다가 투어를 투원을 쳐요. 네. 그 투원 대면 정말 다행히 대포 그런 게 5개가 나왔겠죠. 그렇죠. 힘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그 오비가 되든 뭐 뭐가 되든 미스터샷이 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비가 나서 진짜 다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티잉 그라운드에서 쳤는데 팟5였고 팟5인데 여기 잘 쳤는데 여기까지가 한 210m 남아서 세컨을 치려고 했는데 이게 슬라이스한테 로비가 나왔어. 네. 그럼 한타 쳤고 네. 그죠? 두타 쳤고 네. 두 타째 볼타 먹고 네 번째 타수를 이제 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런 경우에 대부분의 저런 상황을 겪을 정도의 핸디캐퍼들은 같은 차를 한 번 더 쳐요. 아, 여기서 이제 요 오비가 날 샷에 타를 한 번 더 뭐 19도나 뭐 아니면 뭐 한 번 우드라든지 걸로 미스가 나면 그걸 또 리커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차를 또 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뻔한 미스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네 번째 샷을 칠 때 만약에 이걸 친 게 3번 우드로 쳤는데 여기서 다시 3번 우드를 친다라는 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심리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럴 때는 오기 때문이죠. 네. 내가 더 잘 올릴 거라는 생각보다는 약간의 느낌은 아 내가 죽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올려야지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약간 한번더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이제 지금 저런 상황이 나올 거 똑같이 오면 3번 우드로 안 치죠. 예를 들면 5번 라인 그냥 아이언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갖다 놓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내가 어프로치에서 이제 트레이를 보통 사게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네 번째 샷 치고 여기서 다섯 번째 샷 치고 네. 그다음 뭐 두 번 타면 오비 이후니까 겉보기나 더블이죠. 오비 또는 더블보기라는 그렇죠. 네. 근데 그 결과의 인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뭐 자꾸 피게 되게 되고 아무래도 두 명이서 나무 사이로 그 볼을 뺄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그 나무 사이로 트라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방어 기제거든요. 그냥 이 방어 기제가 왜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익스큐즈 딴 데를 해야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덜 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익스큐즈가 이 방어 기제 역할을 못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게 방어 기제가 아닌 걸 알거든요. 참 저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진짜 장비를 들고 페어웨이 서 있는 사람한테 저거를 하라는 건 정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영샷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상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딱 치면 하는데 잘못 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요. 딱 쳐서 아 뭐 어떻게 했어? 아 뭐 치킨딩 했어? 뭐 아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아 오늘 거의 밤 잠새 봤어?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같이 친 동반자한테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면 진짜 자든지 전날 술을 먹지 말든지 뭐 그런 얘기를 계속 그런 걸 반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듣기 싫거든요. 본인은 계속 방어기제라고 얘기하고 익스큐즈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보기엔 그건 아 그냥 저 사람이 혼자 떠드는 거지 뭐 이게 실제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건지도 않고 어느 순간 제가 이게
굉장히 남들한테 보기 안 좋구나라는 거. 왜냐면 나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기 안 좋게 보여서 난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저런 상황이 될 때는 그냥 그 선수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최경주 여자 선수 보면 잘 치나 박인비 막 잘 치나 못 치나 그냥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진짜 괜찮아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뭐 타이거 우즈나 뭐 로리 맥길로 같은 딱 치고 그런데 약간 좀 보기 좋지 않잖아요. 잘하면 그게 카리스마고요. 못하면 매너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자꾸 뭔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심하게 화를 낸다든지 막 소리 지른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약간 주눅 들어서 못 치는 분도 있거든요. 약간 소심한 사람들은 잘 치는 게 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누구 고민하는데 난 그냥 스페어가 잘 떨어지면 맞아요. 내가 너무 잘 치는 거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적절한 방어기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약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방어기제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팩트가 있고 하나는 그 팩트에 대한 나의 생각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 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냥 방어기제를 하고 나서 하면은 이 스토리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다시 팩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제 그 방어기제를 발휘해가지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자기가 팩트에 집중할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계속 스토리에 갇혀 있으면은 이제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알파고도 아니고 프로그램 이렇게 딱 해놓다 익스큐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외 익셉션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매너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없어 보이거나 그런 상태는 좀 많이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원래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와서 보면 이 결과에 대한 인정이라는 게 아까 방금 이프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더 그 위기상황에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더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나무 사이라든지 나무 이렇게 있는 그 사이로 칠 수 있는 능력은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레이업을 하는데 그 상황에 아마추어는 그 상황에 쳐요. 근데 선수들이 칠 때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아마추어가 칠 때 높은 건 아닌데 아마추어는 거기를 가고요. 선수는 뭐 선수도 갈 때 있지만 이게 나오는 이유가 한 번 거기서 잘못하면 그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탓을 잃기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왜냐면 쳤다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예전 나상욱도 17탄과 16탄 쳤었잖아요. 네, 이성을 잃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같이 이제 하는데 팔봉우리 우리의 좀 이제 슬라이스 홀이고 물리 좀 이제 쉽다고 하면 정말 쉬운 분 파5인데 그린은 400m밖에 안 돼요. 200m 갔다가 내리막 거의 직각으로 내리막으로 30m가 있고 다시 또 200m이고 그래서 그런데 저 첫 번째 티샷 자리에서 세컨드 티샷 자리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전사비로도 있고 조금만 푸시가 나면 오비고 근데 저는 이제 쳐가지고 이제 팔공하니까 당연히 티샷 그 탑홀 쳤죠. 탑홀 50m 치고 그 다음에 150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더샷 기다리고 있는데 제 동반자 그 한 명은 이제 한 분은 티샷 오비가 3개 그 다음에 그 다른 분은 티샷 오비 3개 이제 많이 죽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와서 건들 위에서 다시 밑으로 오는데 이제 티샷 오비 내년에 학생은 그 다음 세컨 자리에 티샷 세컨 오비를 6개 그 다음 다른 분도 5개 멘붕 상황이네. 멘붕.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그 이제 한번 저 오비 날 때마다 다시 볼을 우리 보통 채로 끄집어놓는 것도 아니고 자 전문가에 다시 또 들어올려야 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비에 만나봤는데 뭐 이제 동반자들한테 잠정을 주겠습니다. 이번 볼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행위를 이제 6번 7번 반복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회복이 빠지죠. 예전에 그 김정현이라고 하나요? 테라트? 세미프로 시험을 한참 준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세미프로 등록진하고 한참 만났어요. 등록진 알아요? 김정현이 탤런트예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그 중계를 봤어요. 그 연예인이 세미프로 도전을 하는 거라서 중계를 했어요. 근데 골프장이 어디냐면 임페리얼 레이크. 임페리얼 레이크 충주. 네, 충주 임페리얼 레이크인데 17번 홀인가? 티박스 뒤쪽에 호수이 있고 여기가 티인그라운드고 이쪽 뒤가 그냥 호수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오르막인데 도그레가 이렇게 생긴 바장에서 네.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거리가. 근데 이 장타자는 지나갈 만한 거리. 꼭 아니더라도 요 정도나 떨어져도 아주 쉬운 어프로치에서 버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파4예요. 이 친구가 마지막 홀을 보기파인가 파파만 해도 그냥 무난히 보기보기만 해주면 무난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중계를 보면서도 이번엔 되겠구나 막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좀 더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쳤는데 후기 걸리는 거죠. 되게 다 나무숲 피고 1샷이 죽은 거죠. 근데 오비 걸려요. 해설단. 뭐 사실 해설들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디가 쳐야 되니까 더 힘들죠. 왜냐면 나무를 바로 보고 쳐야 되니까 어차피 옵션 중에 하나가 자기 원래 있던 데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저드나 오비나 똑같은 지역일 것 같아요. 들어간 지점을 후방 따져봐. 근데 이게 죽었어요. 세 번째 샷인데 또 죽었어요. 다섯 번째 샷인데 또 죽었어요. 이 홀에서 그냥 끝난 거죠. 이 오비가 진짜 선수한테 치명을 줬어요. 타수가 이제 핸디캡이 낮은 사람일수록 오비 한 방,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적게 칠 때는 뭐 2분에서 한 대여섯 개 치는데, 한 홀에서 뭐 트리플이나 뭐 더블 하면 나머지 홀들은 굉장히 많이 리커버리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이제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시험을 보거나 뭐 당락이 있고, 사실 내기야, 오늘 뭐 이르면 뭐 너 밥이라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당락이 결정되고 뭐 이런 데에서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었을 때 여전히 더블을 하고 다음 홀에 파만 해도 되는 상황이면 사실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억울한 거. 억울하다는 말은 리커버리 하고 싶어. 억울하다는 말은 인정이 안 된, 안,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건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리커버리 해보려고 이제 여기나 이런 그냥 하는 거. 근데 이건 자기 탓이거든요. 선수들이 그런 결정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근데 아마추어는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 딱 치고 난 다음에 아마추어가 하는 얘기는 에이, 오늘은 연습 나왔다.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방어기제예요. 집에 가면서는 연습 나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쳤을까. 자기는 연습 라운드라고 막 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또 변명이 되지 않거든요. 다 그런 경험하다. 만약에 저기 오비 나서 똑같이 다이브 또 치지만 네. 막 이렇게 진정시키고 네. 아,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걸 다시 생각하고 드라이버를 잡으면 그거는 무모함이 아닌 거죠. 아니 저 드라이버를 잡아서 좀 안전한 쪽으로 칠 수 있죠. 아니면 저 이렇게 뭐 훅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드라이버 치는 게 있고 한 다운을 시켜서 해야 된다 이게 뭐든지 어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번 실수를 했으면 대신 만약에 한 번 실수를 하고 여기를 할 거면 진짜 크게 걸고 한 거죠.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오늘 내가 뭐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 아까 거기서 뭐 했으면 뭐 하면 이프 골프 있잖아. 이프 내가 뭐 했으면 이 가정법 골프로에서는 다 싱글 쳐요. 라운드 끝나와서 아까 거기서 뭐 했으면 아까 거기서 뭐 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이상적인 얘기를 해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근데
골프의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 거기에 가까워져 가면서 저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골프 살면서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골프하면서는 제 자신의 밑바닥이나 제 자신의 그런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골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각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에서 뭐 호시션은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와인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서 각각의 다 그런 부분에서의 깊이를 하다 보면 다 겪는 과정들이 비슷하거든요. 희로애락 있잖아요. 그 과정 그 과정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저는 피아노를 칠지 모르지만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피아노도 하다 보면 막 손이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입속어처럼 막 안 움직인 날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막 생각은 막 이렇게 치고 싶은데 우리도 막 잘 치고 싶은데 계속 쉐이크라는 것처럼 근데 그걸 또 극복하면 또 다른 또 길이 있는 거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깊이보다는 골프의 깊이가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살면서 못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골프 치면서 많이 느끼고 관계도 그래서 저는 골프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골프에서는 그래서 좀 더 제 자신이 칠 때는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치려고 하는 거 살면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기까지만 네. 하죠. 네. 그 취소하는 시간 그럼 누가 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저인 것 같아요. 그 최소한의 대부분 아마추어들 최소한의 시간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우리 만 시간의 법칙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그렇죠. 그거는 그냥 만 시간의 법칙이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13.5년인가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뭔가를 많이 하면 당연히 익숙해진다라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시간 하는 법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열정과 집중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그냥 막 TV 켜놓고 막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쭉 늘려서 공부하는 게 있고 딱 이렇게 도서관 가서 한 시간 빡세게 딱 하고 오는 거 그런 거야. 뭐 잘 때도 단잠을 한 5분 동안 딱 이렇게 딱 자고 깨어나는 거랑 막 뭔가 뒤시덕거리면서 한 5시간 뭐 자는 거나 이렇게 자는 거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떠한 우리는 전체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떠한 시간에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또 어디서 오냐면 그게 또 사실 무답이에요.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해야 돼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면 그 집중이 생겨요. 그 왜 그러냐면 원하시는 의도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옛날처럼 비슷한 걸 뭔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 장비를 들고 신발을 준비해서 뭐 셔츠를 벗고 이제 군복을 갈아입고 특정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줄 서서 표를 사서 저기 연습장이 떠오던 어디서 가서 할 일이 없고 이런 게 물리적으로 그런데 뭔가 지금 이제 마인드골프님 말씀처럼 열정을 가지고 뭘 좀 하기는 해야 돼. 예를 들면 맨손으로 아니면 사무실에서 뭐 작은 어떤 실수 크게 공간에서 어떻게라도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그런 게 있어. 너무 실력도 빨리 안 느는데 그치. 그닥 남들에 비해서 글을 보면 많이들 연습하는 것 같고 난 그런 분들과 그래도 나는 같은 팀 짜서 해서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그런 상태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쨌거나 골프는 내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시간조차가 적거나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 연습 좀 가야 된다. 가야 되네.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나 집안 환경이라든지. 내 골프 맨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저보고 되게 많이 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연습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절대 시간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뭐 이 만 시간의 법칙을 해본 적도 없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대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네. 뭐 제 지금 하는 일도 골프고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골프라든지 일단 하루 종일 골프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계나 어떤 이제 중계하는 사람들의 스윙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한테 맞을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적용이 될까? 실제 물리적인 스윙을 하는 시간은 저도 골프 연습장을 가든 골프장을 가든 이런 스크린 시설 오든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중계나 그런 TV 같은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랑 골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강의 레슨 같은 걸 봤을 때 그냥 그걸 다 내 거로 그냥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가 아니고 진짜 저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레슨한 부분을 내가 테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나한테 아니 저건 나한테 안 맞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과학자들이 가상 실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치면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 보면 약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는 것도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뭐 스크린 골프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도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샷을 몇 개 해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더 뭐 100개를 쳐보든 비슷한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어쩌면 그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처음에 골프를 이제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스윙이 될 정도의 어느 정도 저도 그때 시간 동안에는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게으른 거예요. 이건 뭐 최소한의 뭐 비용 최대 효과나 경제 논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게으른 거예요. 골프를 진짜 잘하고 내가 좋아한다면 나머지 시간에 뭔가를 줄여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골프에 자기의 스윙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단어보다는 좋아져서 투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생각은 어때요? 제가 주말에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주말에 나가는데 한 6, 7시간을 라운드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돈도 많이 투자하고 네. 그때 연습하는 거는 그 자세 그냥 게임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연습 시간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연습을 많이 하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피드백은 좋지 않겠죠. 마치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문제집을 많이 풀고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사람과 모의고사만 계속 시험 보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요? 요즘 제일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그 실제 필드 나가는 시간이고 돈도 많이 들고 게임을 즐기면서 연습은 안 돼요? 아니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주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스코어 굉장히 잘 나와요. 스코어 굉장히 로우인기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윙의 폼이나 차마 웃진 못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라운드를 소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저는 걱정이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뭐 예를 다 들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연습을 따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라운딩이 그냥 연습 겸 뭐 실전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객관적인 레슨도 못 받아봤고 누가 다 주변이 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네요. 당구를 치면서 연습을 따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연습, 당구는 지금
후다빠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 그랬어. 그냥 실전이 그 연습인 거죠. 물론 간혹 지고 나서 옆에서 연습을 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뭐 골프에서 연습장 가서 이렇게 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정도 좀 해가지고 몇 포인트에 실내로 얼만큼 치고 단점이 어디면서 어떻게 돌아온다를 연습하진 않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골프는 굉장히 독특한 운동이긴 해요. 그죠? 당구는 다 실전이지 연습은 안 하죠. 물론 양궁이 당구 아카데미도 있긴 하지만 당구를 그렇게 연습하지는 않죠. 네. 골프도 그러니까 비슷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당구에서 그렇게 쳐서 나오는 300이 골프에서 얼마 정도의 타수 있나요? 당구에서 그렇게 쳐 그렇게 쳐 제가 전 당구 300 치거든요. 골프에서 한 당구에서 300 치는 그렇죠. 당구에서 300 치는 게 골프에서 80대 후반 아니에요? 90개라 치죠. 그죠? 네. 그럼 뭐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만 결국에는 운동은 자기 이제 그 자기 기준이고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연습이 병행 안 되면 스코어는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딱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골프가 그럼 72타를 치려면 당구를 보면 한 500, 800, 1000? 아니 아니 1200, 3000 맞아요. 몇 천? 저 70타의 수준이 예를 들어 형 대학자가 공감하는 정도로 보면 당구 500은 네. 한 골프 한 85타 정도? 5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쪽 간격으로 올수록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촘촘해지면서 이쪽의 타수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타 줄이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면 전 당구 300 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4학년 졸업할 때 딱 300을 했거든요. 30으로 시작해서 4년 만에 그럼 90타 친 거예요. 비슷하잖아. 그래. 이거 이렇게 치자면 이거는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상처죠. 그 아마추어 선수 프로들이 놓는 다마스가 명예 2만이에요. 프로 선수들이 알다마 안 치지만 4구를 친다면 놓고 치는 다마스가 2만 2천 개 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선수들이 치는 이제 언더파 대열이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게 비율로 보면 이 300이랑 2만 이 사이에 이 숫자를 나열해 보면 이제 대략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당구는 실전으로 가서 쳐도 돼요. 그냥 실전으로 가서 치면요 필드 가서 90타 하고 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직만 3, 4년 됐는데 90타 그러면 이 정도가 되려면 다른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당구랑만 비교해보죠. 우린 남자들 다 당구 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느낌은 좀 공감이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필드 가서 나는 그걸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치겠다 그러면은 이 정도 저 잘한다고 수준을 낼 수 있겠죠. 넘어가기는 훨씬 쉽진 않네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도 90까지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80부터는 자기만의 뭔가 골프의 스윙이나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샷을 메이킹도 어느 정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70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실수한 거에 대한 리커버리나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대신 힘들었어요. 90개 넘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판단력도 떨어지고 샷 정확도 떨어지니까 한 홀에 많이 이러지 이런 것도 많고. 비유가 이해가 쉽네요. 재밌는 비유. 저도 지금 저도 오늘 처음 해봤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돼요. 그죠? 45타니까 당구를 치면 500쯤 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쵸 당구를 오면 아주 적절. 아주 적절. 왜냐하면 선수들이 치는 게 2만인데 선수들이 언더파 보통 3번도 4번도 치는 거라고 보면 이 비율로 스펙트럼을 쭉 해보고 이 2만이랑 300을 이렇게 쭉 펼쳐버리면 대략 어느 지점이 담아서 얼마라는데 주변에 500 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주변에 당구 500 치는 사람이 있는데 골프는 500 그래도 이 정도 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연습이라는 거는 그 예, 가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 거 보이는데
일주일 막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토요일 라운딩을 갔는데 이건 정말 주 6일 거부하는 거예요. 네. 잘 쳤어. 굉장히 만족도도 좋았고 실감도 좋았어. 그럼 오는 길에 기분이 좋다고도 네. 불안해지는 거야. 아, 그럼 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쵸. 뭐지? 그쵸.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연습을 열심히 해요. 근데 결과 별로 안 좋아. 그럼 거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까먹을 거야. 어쩌다. 어쩌다 잘 맞는. 이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맞았는데 아 그럼 연습을 안 한 게 난다? 뭐 이런 거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막 해보면 당구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거야 돼. 골프는 여기에 온 이유가 그만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타수 때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주변에. 예를 들어서 70, 만약에 80타, 싱글이라고 얘기하면 81타가 한 1000이다. 다마수 1000이다 그러면 이 주변에 이 1000 다마수는 보이지 않지만 이 81타 치는 사람이 보이는 이유는 이쪽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구를 그렇게 골프처럼 연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1000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나타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 비슷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게, 아니고. 혼자 당구장 가가지고 자기가 포인트 깊고 닫고 바둑에 기보 연습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골프는 그만큼 더 많이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지만 보이는 거. 이걸 글을 하나 써야 돼요. 어, 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새벽에 연습장 가면 새벽 4시, 5시에도 있어요. 정말 남자들은 매우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비교해서. 그냥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남자들은 결국 치니까 이 어쩌다 잘 맞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글을 썼던 것 중에 변수를 상수하는 운동이라는 거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어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가 골프 스윙의 변수가 A 더하기 방정식을 맞춰야 될 수가 있죠. 이 값이 10이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얘기하는 정답이라면 이게 공이 잘 맞는 스윙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니까 공이 잘 맞는 거예요. 스윙은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공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어쩌다 잘 맞는 거는 만약에 이거에 이 값의 해가 뭐 3 4였을 때가 이 값의 해였다면 이게 2, 3, 5일 때도 10인 거죠. 이게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잘 맞췄으니까 내가 해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일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일정한 해가 상수가 되는 이 값이 상수가 되는 해가 되면 이게 또 답인데 이 사람은 여태까지 줄곧 3, 3, 4일 때가 잘 친 날이었다가 어느 날 이게 3, 3, 5가 된 건데 그래서 안 맞는 건데 우연히 어느 날 이게 2, 3, 5가 돼서 잘 맞으면 사실은 이게 바뀐 거잖아요. 3, 3, 4니까 이게 두 개가 바뀌었는데 이게 두 개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게 바뀐 부분으로 인해서 답이 나온 건데 자기는 이제 찾았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 4가 돼서 또 안 되면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는 행동들이 맨 처음에 어? 그립 바꿔볼까? 공의 위치를 바꿔볼까? 뭐 내가 뭐 칠 때 뭐 슬라이드를 하나? 스웨이드 하나? 그래서 장갑을 쓰면 장갑도 바꿔보고 이제 크롭도 바꿔보고 다 바꿔보죠. 그리고 이제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사실은 맨 처음에 334일 때 335가 됐으면 4가 5가 된 거를 딱 찾아주는 사람을 딱 찾아가면 그게 레슨 프로예요. 레슨 프로 딱 가면 저번에 334 했는데 왜 345예요? 이게 5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 이거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딱 되면 잘 맞는데 혼자 이제 해보겠다고 하거나 다른 것들 흔들기 시작하죠. 그 나중에 이게 뭐 1, 8 얼마 되면 이제 아, 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도 아니고요. 난 골프 모르겠어. 골프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입술어. 그렇죠.
차라리 처음이면 000이니까 만들어 가면 되거든. 근데 내가 한번 이미 단맛을 봤잖아. 3344 단맛을 봤잖아. 맞아요. 단맛을 이게 단맛이 없기 때문에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잘 됐네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잘 없었어요. 그래서 레슨 프로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특히나 그 사람을 오래 봤다면 이 상상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얘기를 하죠. 어? 왜 사과 오가 되셨죠?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어제 뭐 그립을 한번 이렇게 해보, 그거 그렇게 해서 그러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해요. 전문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거에 대한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을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많이 듣는 거고, 이럴 때, 아, 나 연습 안 해. 안 했지만 잘 만들어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이게 또 다른 숫자로 바뀌었으면 힘들어. 아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본인만 빼고 다 바꿔보죠. 결국은 사실 본인을 빼고 본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네 가지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이렇게 하게 한 것 같고요. 오늘 지난번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아, 지난번보다 재밌었어요. 근데 뭐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지만 저 방송 그리고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할 때는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만약에 올려서 보시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저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인데 되게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게 녹음이 얼만큼 잘 들어갔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새로운 시도예요. 그래서 오픈 클래스라고 한 게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토론식 또는 다른 의견, 아까는 좀 약간 100분 토론 같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 거라 그런 거 이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뭐 카메라를 뭐 이렇게 좀 더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얘기하는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겠지만 다양한 시도를 또 다음번 촬영을 또 다른 분들 해볼 수도 있고.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끝까지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